노래방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술을 파는 불법에 대해 경찰 단속이 영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. 묵인이나 편법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안동문화방송 정윤호 기자입니다. 경북 영주의 한 노래방. 한쪽 어두운 방에는 중학생들이 가득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담배를 피우는 탈선이 당연한 듯 벌어집니다. 이곳은 지난달 15일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경찰에 단속됐습니다. 문을 닫아야 하지만 영업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사장님 누구시죠 여기? 송인규 씨. 사장이라는 송모 씨.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노래방을 팔았습니다. 그러나 업주의 명의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업주는 그대로입니다. 경찰에 접수된 명의 변경 신고서. 신고인의 주소부터 엉터리고 시설물 신고서에는 전 업주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. 경찰은 어쩔 수가 없다고만 말합니다. 사회법상 그걸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떤 뭐 문제가 많이 되죠. 영주 시내 노래방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. 심지어 네 번이나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.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불법이 경찰의 묵인화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술 안 파는 데가 있는 줄 알아요? 노래방 다 파는 데. 들으시네, 전부 다? 거의 다 팔죠. 미성년자를 출입시켜도 술을 팔아도 업주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. 단속반에 걸려도 명의만 변경하면 그뿐 불법 영업은 계속됩니다. 결국 경찰의 노래방 단속은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입니다.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.